네, 중국산 진공관 앰프 레이송 A10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가격이 하드와이어링 버전과 일반 PCB 버전이 있는데 하드와이어링 버전이 28만 5천 원 정도 되고 PCB 버전이 27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이고 배송비를 합하면 하드와이어링이 약 35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수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기준입니다. 이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앰프기 때문에 중국산 앰프치고는 좀 가격이 높고 그렇다고 어떤 브랜드나 정식 수입이 된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또 한참 저렴한 그런 진공관 앰프가 되겠는데요. 일단 출력가는 EL34를 사용하는 싱글을 사용하는 기종이고 초단에는 UN2 그리고 정류관에 OZ4P를 사용하는 총 5개의 진공관이 사용되었고 사진에서 아니, 이미지에 보시다시피 뒷부분에 출력 트랜스 2개, 전원 트랜스 하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진공관 앰프의 구성을 갖춘 모델이 A10이 되겠습니다. 중국산 진공관 앰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유튜브 차원에서 좀 구입한 면도 있는데 일단 저는 좀 중국산 앰프에 제가 과거에 써봤던 앰프들은 쿠친인지 뭔지 그런 앰프들이 정말 심각할 만큼 냄새가 너무 심했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심각할 만큼 냄새가 나거나 막 만듦새가 굉장히 조잡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까 혹은 스피커를 고장내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들 정도의 제품들이 한 10년 전의 제품들이었다면 이제 중국산 제품들도 굉장히 좀 여러모로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액대에 따른 결국엔 중국산 제품들도 비싼 건 과거에도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장 결국엔 금액을 메리트로 하지 않는 이상 중국산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제품들에 항상 주목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좀 복불복적인 요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에 대한 비중이 높다든가 성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통이었다면 이제 중국산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가격 대비 성능비로는 정상적인 정식 수입이 돼서 심지어 세금까지 붙은 제품들을 이렇게 직구가 된 제품들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하지만 이 레이송 제품 같은 경우는 외관도 만듦새도 상당히 좋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좋고 좀 10만 원대 혹은 10만 원 미만의 제품들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된 그런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리가 좋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제되는 제품이 걸리냐 아니냐를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은 제품에 해당하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때문에 확실히 가격비가 있는 제품들은 10만 원대, 10만 원 미만까지도 가는 키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도 살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좀 진공관 앰프는 단순히 소리만 좋게 잘 나고 비싼 돈안 들이고 조금 괜찮은 소리를 느낌 있게 듣고 싶다면 그런 제품들도 상당히 괜찮겠습니다만 저는 요 정도 급이나 돼야 진짜 진공관 앰프의 기준을 좀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이송 A10을 선택을 했고 A20이라는 모델이 더 저렴하면서 좀 구성이 거의 비슷한데 모양은 조금 더안 이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만 조금 내려놓으면 여기서 또한 10만 원 정도 빠지는 모델들, 20만 원대 제품들도 괜찮은 모델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가격을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빠지는 구성들이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산 앰프에 대해서 지금 사용해 봤지만 그렇게 여전히 많이 발전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책상이나 되게 좁은 공간에서 좀 재밌게 쓴다면은 적당히 라이트하게 쓴다라고 하면 괜찮은 선택이 분명히 될수 있겠습니다만 본격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이 이 레이송 A10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저는 서브에 혹은 책상용에 좀 국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양에는 12와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출력이라는 거는 이 스피커의 옴수하고 밀접한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몇 옴일대라는 기준위를 적어야 되는데 중국산 앰프다 보니 당연히 그런 내용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8옴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8옴에 12와트라고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8와트 정도 되는 앰프라고 보면 되고 다행히 8와트 치곤 진공관 앰프기 때문에 구동력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는 앰프는 아니에요. 구동력은
좀 좋은 편에, 구성 대비, 가격 대비 좋은 편에 속한다라는 생각 들고, 소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진구가 앰프가 가져야 될 감성적이면서도 피곤한 데가 없는 듯한 소리는 레이송 A10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앰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캐릭터 같은 부분이랄까요? 자기만의 개성이라든가 아주 감칠맛이 나는 그런 소리까지 내주지는 않는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적당히 구동력을 가진 그리고 또 진공한 앰프다운 불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성적인 면도 저가형 앰프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앰프로서 책상용과 아주 볼륨을 대단히 적게 써서 주위 층간소음 같은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상황 속에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까지에게는 추천할 만한 앰프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본격 오디오를 하신다거나 좀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이용한다거나 공간이 거실 정도만 된다고 하셔도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앰프라고 생각이 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뒷부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10만원대 앰프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확실히 만듦새가 좀 전반적으로 좀 좋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 앰프가 되겠습니다. 진공한 앰프답게 3개 트랜스 탑재되고 있고 출력 트랜스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 연결도 8음과 4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앰프가 되겠고요. 220에서 240W를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고 입력 단자 두 개인데 뒤에 검정색의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전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무게는 한 10kg, 한 8kg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에 비해서는 묵직한 느낌을 틀럭 트랜스가 총 3개가 사용된 내부에까지 하면 4개거든요. 그런 물량 투입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제품이고 샤시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만약에 어디 중국산 앰프 저렴한 거 사시다가 이렇게 만지다가 손 비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은 확실히 없는 앰프라는 점. 다만 뒤쪽 단자 되게 저렴한 거 사용되었고 볼륨 되게 저렴한 거 사용됐기 때문에 개조 같은 거 좀 하신다면 최소한의 작업으로 조금 더 퀄리티를 약간 올릴 수 있는 측면에서의 것들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저는 양품이 걸렸고 트러블 없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갖췄고 진공한 앰프로서 차갑다거나 그런 편안한 감성적인 부분이 아예 없지 않은 진공관을 달렸지만 TR 앰프 같은 앰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진공관 앰프의 속성까지는 확실히 그 맛, 냄새까지는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앰프라는 점에서 저는 뭐 서브로서는 만족스러운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부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아래 판도 금속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그래도 묵직하진 않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그냥 얇은 함석 수준의 케이스 커버는 합판 커버는 아닙니다. 앞쪽 내부 한번 다시 좀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내부를 본 소감은 일단 하드와이어링 버전이고요. 요게 이제 보다 낮은 금액에 한 2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PCB 버전을 하게 되면 내부 구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요거는 하드와이어링으로 직접 이제 부품과 부품 간에 연결이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듯이 직접적으로 이제 땜질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납땜의 퀄리티가 생각보다는 좋네요. 정말 과거에 제가 사용했던 중국산 앰프들은 특히 PCB 쓰는 경우 정말 냄새도 나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복불복인 그런 거죠. 초반에 생산된 것들은 좀 컨디션이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의 것들은 정말 아주 고약해서 제가 방에다가 둘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앰프들도 꽤 있었거든요. 코프인가 막 그런 약간 많이 팔린 앰프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면 닭 50마리, 100마리 튀기고 이제 식용유 가는 닭집이 있는 거고 1000마리, 10,000마리 동안 식용유를 전혀 바꾸지 않는 그런 집이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셈이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나는 괜찮았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이게 어떤 모델이 어떤 공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조가 되는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게 이제 중국산들의 약점이라고 저는 그동안 많이 생각해 왔는데 비교적 근래 이제 나온 지 한 3년 정도, 2년 정도 되는 비교적 근래 앰프에서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확실히 냄새가 난다거나 납땜이 조잡하거나 불안해 보인다거나 이런 측면이 없이 기본적으로 좀 잘 완성이 된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이제 컨덴서드 같은 경우는 루비콘이라고 이제 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게 중국산에 또 마찬가지로 최대의 약점인
저게 루비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카피 쪽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중국산 앰플을 제품을 구매할 때는 루비콘이냐 아니냐가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저게 루비콘이 안 적혀 있으면 그냥 페이크로 판매하는 내부가 그냥 저기 절반 정도 비어 있는 그런 콘덴서가 아니라 퀄리티는 빠져도 그냥 용량감만 제 값만 좀 나와주는 그런 앰프였으면 할 텐데 오히려 루비콘 같은 거 들어간 부분은 짝퉁 콘덴서가 쓰인 것이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 저런 부분까지 이제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아가 처리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값 재서 국산 삼화나 3년 콘덴서로만 교체해줘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이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항들도 꽤 괜찮고 배선들도 당연히 좋은 배선들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완전 싸구려 완전 최악의 막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진공관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저항 같은 것도 중요한 부분들은 꽤 보기에 좋아 보이는 부품들이 많이 사용된 모습 보입니다. 지금 바깥쪽에서 봤을 때 트랜스가 3개가 보이는데 요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요게 이제 결국에는 전원 트랜스고 요쪽으로 지금 저 배선 빨간 거 갈색, 흰색 요쪽이 나오는 게 출력 트랜스. 아마도 레프트 채널이겠죠? 그게 3개 안쪽으로 또 하나의 트랜스가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은 이제 볼륨이 딱 배를 열어서 보이는 부품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잘안 보이실 텐데 요게 볼륨이거든요. 저 볼륨의 쪽에 있는 저 볼륨의 단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원짜리, 200원짜리 볼륨 정도가 사용돼서 볼륨에서 되게 저렴한 걸좀 썼다. 너무너무 싼 볼륨이에요. 저기에다가 그래도 한 2,000원은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외에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나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엄청나게 저렴한 앰프인 것이고 중국산 앰프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앰프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원을 켠 모습입니다. 지금 켜놓은 지한 10분 정도 되고 예열 어느 정도 식히고 조금 있다가 내용 설명한 다음에 녹음까지 해서 올릴 생각인데요. 일단 뭐 중국산 진공관 앰프를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특별한 험이나 노이즈 같은 아무튼 불량이 없이 쓸수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 크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렴하고 저 구성 생각하면 정말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산 제품들이긴 한데 이게 성능은 둘째 치고 이런 리스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QC부터가 좀 충분치가 못하다 보니까 불량품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 거기에다가 해외 배송에서 따르는 물류에 대한 배송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큰 단점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레이송 8에는 디자인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더 다양한 앰프들이 매우 있습니다만 만듦새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좋은 편이고 가격 자체의 메리트를 승부로 하는 앰프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오히려 조금 더 가치를 좀 두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중국 제품도 비싼 것들은 좋습니다. 싼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물론 그싼게 대단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대단히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좀 퀄리티가 빠지거나 성능이 빠지는 앰프들조차도 성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진공관 앰프들 사진들을 보실 때 제가 사진 쪽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미지에 좀 속지 않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을 켰을 때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진공관 밝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불빛이 대부분 있죠. 관에 따라 다른데요. 거의 일반적인 진공관 앰프들은 불빛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수하게 굉장히 불빛이 밝은 관이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장노출을 이용해서 얻어낸 이미지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불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이제 뭐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데. 체감 불빛이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카메라는 다이내믹 렌즈가 떨어져서 지금 어두운 부분이 아예 그냥 칠흑같이 지금 어두운데 실제로 이제 누구나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 정도가 해당을 하기 때문에 꺼놓고 아주 자잘한 간접 조명 하나 켜놓고 듣기에는 진공관 앰프가 가장 운치 있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에도 레이송 8N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형적인 완성도나 디자인 같은 부분들, 샤시에 저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부분들, 만듦새 하나하나, 트랜스 커버 같은 부분도 꽤 좋은 모습이고요. 기본 슈강 234관의 기본 관들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가 요 이후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사운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운드 부분은 이제 녹음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설명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볼륨은 상당히 적은, 출력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 증원 앰프는 출력 대비 구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좋아요. 물론 지금 싱글 구성인 2134이기 때문에 구동력이 아주 우수하진 않습니다만, 뭐 EL84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2134는 가장 좀 모범적인, 가장 중립적인 성격의 관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때문에 구동력으로 쥐구은드는 그런 파워풀한 맛은 생각보다 좀 떨어지고, 음압이 낮은 스피커들과의 궁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플레인지라든가 음압이 좀 높은, 근데 플레인지보다도 좀 현대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감도가 좀 높은 앰프를 넓은 공간이 아닌 작은 방, 책상용, 여기에 수준에서까지 상당히 좋은 앰프예요. 넓은 공간까지 채울 수 있거나 그런 데서도 은은하게 여유 있게 나오는 음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그런 앰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매칭이 어느 정도 잘 맞는 89dB 이상, 90dB 이상의 고감도 스피커를 함께 사용하시면서 넓지 않은 공간에서 라이트하게 즐기면서 또 진공관 앰프의 그런 감각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함께 얻고자 하신다면 약한 35만 원 정도의 금액에서는 신품이니까 그래도 불량이 걸리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과거에 써봤던 진공관 앰프들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고, 10만 원대 또 심지어는 10만 원 미만의 진공관 앰프들보다는 확실히 디자인이나 만듦새나 완성도나 부품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이송 A10이 다른 유튜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고, 일부 국내 사용자분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 앰프인데, 확실히 그런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는 앰프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수준이고, 더 저렴하고도 또 나쁘지 않은 괜찮은 구성을 가진 앰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더 금액대가 낮은 앰프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불량에 대한 부분, 약간 조금 더 걱정을 살짝 올리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복불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안정된 상태를 생각했고, 이런 앱으로 구입했을 때 메리트가 좋지 않은가. 신품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그냥 새걸 지르는 쇼핑의 즐거움도 있기는 한데, 불량이 올까, 혹은 이 제품이 멀쩡한 성능을 가졌을까 하는 이 쫄깃한 재미라는 게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10만 원 언더의 아주 저렴한 아이템들은 그런 재미 쪽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잘 맞는 앰프나 스피커들 정도가 되는 것들을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서 하시는 건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반적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결국에는 뭐 배송 대행을 해준다거나 해외 구매를 대행해 주는 것들까지 이용하면 40만 원까지도 육박을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은 또 거꾸로 또 근데 반대로 메리트가 좀 없지 않은가. 신품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경쟁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만, 중고로 보면은 그래도 소형 싱글 타입의 진공관 앰프, 뭐 샤콘이나 칼리오페, 뭐 DHT 사운드죠. 아무튼 몇몇 개 국산 제품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있고, 또 케인이라든가 조금 더, 이왕 한 40만 원쓸 거라면 조금 더 써서 케인 정도가 또갈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산이지만 야친 정도 앰프들이 차라리 이왕 쓰는 거 조금 더 써서 확 올라가고, 아니면 그냥 10만 원짜리 저렴한 맛으로 그냥 재미삼아 한번 써본다든가, 외관은 좀 빠지고 불량 좀 걸릴 수 있지만 확실히 부담이 적으니까요. 양품 걸리기만 하면요, 진짜 가격 생각하면 10만 원, 7만 5천 원,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만족감을 주는 앰프들도 많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고, 이제 음악 다른 영상에서 뒤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